불안 대처법에 대해서 잠깐 하고 오늘 수업 진행할게요. 자, 예기 불안 대처법에 대해서는요,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유형이 뭐였죠? 개미와 배짱이. 맞아요. 개미와 배짱이 되었죠. 자, 배짱이 형 같은 경우는요, 시간 분배를 잘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내용 준비에는 몇? 6. 6. 6. 오, 맞아요. 원래는 7과 3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요? 6대 4. 맞아요. 6대 4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것보다 발표하는 시간, 연습하는 시간에 더 많이 활용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7대 3이 아니라 6대 4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미형도 보도록 할게요. 자, 개미형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법이 있었어요. 무슨 훈련법이었죠? 받아들이는 훈련법, 해봤죠? 우리가 앞으로 직접 해봤죠? 그래서 여기 한번 습관볼게요. 개미형 얘기 보면 대처법, 받아들이기 훈련법. 때로는 불안을 거부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풀리기도 한다. 따라서 평소에 느끼는 불안 자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기 훈련을 진행해 연습을 해보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증세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받아들이기 훈련법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네 단계로 나뉘어졌는데요. 자, 이 네 단계. 첫 번째 단계는요? 맞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문장은요, 나는 비록 거부하지만 그러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라는 받아들인 문장으로 훈련법을 했었죠. 그래서 3번도 읽어줄게요. 맞습니다. 한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문장을 차례대로 정리를 하셨었죠. 4번도 읽어주세요. 정리한 순서대로 문장을 한 번에 접합수건 7개월 반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한 세트입니다. 아침에 한 세트, 저녁에 한 세트를 실천해서 하루에 두 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해봤었는데 여러분들의 불안 증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여러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수영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네. 네.